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Here. 거기에. 베리 많이 이상한 것들이 있다. 미국에. 아, 선생님이 대열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해줬죠? 뭐 얘기 좀 해주세요. 멀리 있는 여러 개. 멀리 있는 여러 개? 아니요. 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도우스 얘기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멀리 있는 한 개. 멀리 있는 한 개. 내가 that 얘기하라고 그랬습니까? 멀리 있는 가까이 있는 한 개. 찢은데? 뭐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어? 아니요. this, that, these, those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th로 시작하면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왜 they도 얘기하지? 왜? there도 얘기하고, them도 얘기하고. TH를 시작하는 애들 다 하지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작부터 하고 있습니까? 대화를 내일 뭐라 했죠? 아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뭐라 했는데? 가까이 있는 거한개 this, 가까이 있는 여러 개 these, 예. 멀리 있는 거한개 that, 저것, 저것들 those, 멀리 있는 거 여러 개. 이 얘기를 왜 합니까? There 얘기를 하는데 얘들 얘기를 왜 합니까? 뭐라 했지? 아이고, dear. 난 거기에 간다. Dear is your food. 선생님이 대열가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처음 하나요? 아니요. 그래서 얘기해보세요. 나는 거기에 간다. 그래서 대열가 무슨 뜻이 있다? 이름 아니 어디 거기에 거기에. There is a book on the desk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책이 책상 위에 있다. 그래서 대화가 또 무슨 뜻이 있대요? 뭔 뜻이라 해야 되지? 아무 뜻 없음. 이거 처음 봐요? 아니요. 그래서 뭐 아무 뜻이 없을 때는 아무 뜻이 없는 대어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쉽게 알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비동사와 함께 사용하여 비동사의 뜻 비동사 몇 가지 뜻이 있습니까? 두 가지요. 뭐하고 뭐 있다. 중에서 무슨 뜻이 되도록 맞는데요? 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뭐 얘기를 왜 하고 있나요? 대열이 일리정해 본뒤 맞추라고. 그래서 이 뜻일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디?
뭐 거기에 매우 이상한 법도 있다? 뭐 거기에 매우 이상한 법들이 있어. 대여가 두 가지 뜻이 아, 있다며. 그렇네요. 어?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뜻이고 뭐겠어? 매우 이상한 것들이 있다. 이거 단어할 때 there is도 구분하고 there is하고 there are하고 몇 번이나 합니까? 어? There is, there are. 몇 번쯤 했어요, 우리가? 많이요. 이렇게 뜻을 바꾸고 싶으면 이거 왜 매우 이상한 법들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이제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에 is가 사용되는 이유, 비동사 중에서 is가 사용되는 지금 한계가 있는지, 이 표현은 한계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내 질문에 답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에 이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 개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까? 여러 개가 있는지 여러 개. 뭔 is there? Is there는 Are the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근데 묻는 표현이 아니니까. 아르데어는 묻는 느낌 들어서 여기 못 써먹겠고. 응? 몇번 얘기 들었어요, 이 얘기는? 자, 그래서 네가 이거 시작할 때 질문했습니다. 어? 네가 아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질문했어요, 재민이가? 수영복 입는 거랑 오렌지 먹지 말아야 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냐고. 그래서 이상한 법이 있다고, 이상한 법. 예. 어? 아무 상관없어요. 이상한 법이라고, 없어져야 될 이상한 법이라고. 이 글의 내용이 웃긴 법이 있다고. 네. 계속해서.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In tra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읽는 것도 해파리처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위스콘신에서 사람들을 뽀뽀를 할수 없다. 기차에서.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Inside a train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어디에서 사람들을 뽀뽀할 수 없니? 위스콘신에서. 위스콘신에서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키스가 금지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can't people kiss inside in Wisconsin?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can't people kiss in Wisconsin? Where can't people kiss in Wisconsin? 했더니 대답이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ip.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in 하고 inside는 무슨 시? 이름이 뭐지? 전체사. 앞대비 시 전체사다. 앞대비 시 전체사 뒤에는 무슨 시가 온다고요? 이름 시야.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 시가 와서 무엇이 아니고 어디, 언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으로 바꿔준다. 오케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법이 이상한 법이라고요. 근데 공공장소인데 당연하지 않을까요? 법으로 그걸 금지해 놓나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 그렇다고 법으로까지 금지합니까? 벌금 내야 돼요? 이거 법 정한 사람이 꼴보기 싫었나 보죠. 예, 알겠습니다.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오케이, 그래서? West Virginia에서 너는 양파들 같은 냄새가 난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좀 질문을 바꿨어. 야, 너 양파 냄새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야, 너 양파 냄새 난다? 응? You smell like onions.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너희는 무엇 같은 내가 무엇 같은 냄새 나니? 나한테 무슨 냄새 나? 라는 질문이 될 거고요. 애를 영어로 표현하면 오, What? What 해야 되노? What? Do you smell like me? 아니네? 저기 미가 중간에 What do me smell like? 이게 이상한데? What smell like me? What smell like me? 스멜즈네. 오, What smells like me? 뭐가 나와 같은 냄새가 나니라 뜻이고요. 헐, 뭐 같은 냄새 나니? 뭐 같은 스멜 하다시니까 What do me smell? 이는 이상한데? 뭐 할 때마다 계속 반출해준다. 뭐라고 물어봤겠다. What do I smell like? 도대체 미가 거기 도대체 왜 나옵니까? 그렇네요. 어? 여기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거 이제 너 문법 용어 좋아하지 마 하도 마. 그래 무슨 격 써야 돼 여기에. 격. 무슨 미가 목적격이 갑자기 왜 나를 나에게란 뜻에 뭐 미가 도대체 왜 나옵니까? 내가 무슨 생각, 무슨 냄새 나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B가 나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머리가 헛걸이 걸려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I smell like? 그랬더니 You smell like onions. 오케이. 이게 누가다고요? 누가, 네가, 뭐, 냄새가 난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여기에 얘가 영어로 뭐예요? 그래서 얘는 무슨 시예요? 에? 어떤? 에? 어찌? 잉? 이거 무슨 뜻이에요? Onion. 아니 저 선생님이 이렇게 like onions 넣고 있잖아요. 양파 같은. 그럼 얘 무슨 시겠어요? 어떤
무엇 양파 어떤 양파 같은 무엇 위스콘신 어디 위스콘신에서 무엇 기차 어디 기차 안에서 모르겠어 이게 무슨 시겠어 전치사. 이거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해줬잖아 like가 뭐뭐 같으니면 전치사라고 너 단어 할때 너랑 나랑 수업 안 했니? 근데 알겠습니다 유수도 낳고 투숙을. 그래서 너는 가지 말아야 한다. 오케이. 예, 얘 지우고 뭘 써도 돼요, 좀 길게. 너는 양파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해주면? 'Cause you smell like onions. 끝까지 읽어주세요. You should not go to school. 오케이, 6가지 질문 중에 왜?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왜 나는 학교에 가서는 안 되니? 오케이, 얘 줄였으면 Shouldn't. 오케이, 그러면 왜 내가 학교 가면 안 되는지 내가 학교 가서는 안 되는 이유를 묻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안녕하세요.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go to school? Why shouldn't I go to school? 이라고 물어봤더니 You should not go to school.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해요? 그 이름이 접속사. 됐습니까? 네. 접속사하고 전치사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예. 갖고 와야 돼. 예. 오케이. 그래서 여기 누가 다 있죠? 세 가지 방법 중 뭔지 따져볼 수 있죠? 여기도 누가 다 있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따져볼 수 있죠. 그렇습니까? 얘만 하면 너는 양파 같은 냄새가 난다. 인데 접속사 붙이니까 나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California, you are in a flat top. 오케이. 그래서 욕실 안에 있다. 욕실입니까? 욕조 안에. 오케이. 그래서 6가지 질문 중에 어디? 6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래서 얘하고 얘죠. 예.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 문장 계속해서 So you should not eat oranges. 뜻은 그래서 나는 먹지 않아야 한다. 오렌지들을. 오케이. 그래서 이거 지우고 너가 욕조 안에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얘도 똑같이 해주면 You are in a bathtub. 오케이. 그래서 6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왜 나는 먹어서면 안 되나? 요 오렌지들을.
오케이. 그래서 오렌지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 영어 표현? Why shouldn't I eat orange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eat oranges? Why shouldn't I eat oranges? 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n't eat orang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슛이 아니라니까. 수트. In Florida, you're wearing a swimming suit. 뜻은? 플로리다에서. 너는 있는 중에 있다. 수영복을. 오케이. Where 선단변신? Where were one? Where were one? 얘는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뭐지? 뭐 아니면 뭐? 가는 중 가는 것. 예? 가단 것. 하는 중 하는 것. 여기서는 둘 중에 뭐? 하는 중. 오케이. 그다음 계속했어. So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of people. So you should not sing.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이 뜻은? 그래서 나는 노래하면 안 된다. 사람들 앞에서. 오케이. 그래서 또 똑같은 짓 하겠죠? 얘 지우고. 나는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얘도 똑같이 바꿔주면.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왜 나는 노래하면 안 되니 사람들 앞에서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이라고 물어봤더니 답이 Because you are are wearing a swimming suit. 이렇게 잘하잖아, 재빈 씨. 왜 재민이라 해요? 내가 언제 재빈이라 그랬지? 고맙습니다. 프린트 챙겨 가시고요. 안녕히 가세요.